이맘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너무너무 살인적인 더위가 너무 세서 옥상에 진짜 올라올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물 주기도 미안해요. 밤중에 와서 물 주려고 해도 너무너무 뭐 화분이 밤에까지 다 열받아 있으니까 뜨거운데 뜨거운 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도 제일 순하게 크는 것들은 이 부추랑 고추들인 것 같아요. 오늘은 또 이제 고추를 따가야 되겠어요. 고추 많이 열렸죠. 고추가 한 번도 병도 안 들고 올 여름에 이렇게 맵게 보이는데 맵지 않고 맛있어요. 그 옆으로 버베나. 버베나가 봄에 한참 피고 또 한여름 비 많이 올 때는 좀 잦아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또 꽃대를 막 올리고 있어요. 옆으로 번지면서. 이건 가을 국화들이고 꽃대는 다 맺혔어요. 이게 한번 피기 시작하면 정말 정말 오래가는 그런 가을 국화랍니다. 이게 뭐냐, 이게 그 저거예요. 산수국 산목 뿌리 내려서 여기다 갖다 놨더니,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옮겨 심어 놨더니 잘 크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 일일초, 아니 일일초래. 갑자기 까먹었어요. 이 이쁜 꽃 이름을. 일일초는 따로 있는데 초하와. 초하와 덴도롱, 덴도롱이래. 맛이 갔나 봐요. 더위 먹고. 덴드롱. 이런 애들은 노지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모여있는 요 아이들은요, 노지 월동이 되는 꽃들이에요. 국화도 노지 월동 정말 잘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노지 월동 그대로 되고 또 가을이면 이제 겨울 되면 뚝 잘랐다가 덴드론 꽃도 엄청 많이 피었죠. 뚝 잘랐다가 봄 되면 알아서 싹이 나오는 그런 예쁜 애들. 그것도 아세요? 부추꽃도, 아니 부추도 월동된다는 거. 여기도 다 월동되는 것들입니다. 이제 붕꽃만 씨앗을 받으면 되고요. 저 장미, 사계장미도 월동 뭐 자동으로 되고 한동안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더니 조금 이제 주춤 하더니 요새 다시 꽃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네요. 이거는 꽃을 피워봐야 돼요. 제가 심어놓고도 잘 모르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. 이것도 꼭 그냥 봤을 때는 튜일리 같죠, 튜일리. 근데 꽃 피워봐야지 알아요, 여기. 이제 못들이 막 올라오는데.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. 아, 정말 이런 날 견딘다라는 거는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, 올여름에. 아,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. 여기 우리 집 메리골드는 정말 이른 봄, 늦은 봄부터 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피고 지고 있어요. 이것도 가을꽃인데 굉장히 일찍 피었고 정말 좀 특이한 꽃들이 많았어요, 올해. 날씨 때문에 그런지. 여기는 그래서 다 월동이 되는 것들로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놨답니다. 이 천사의 나팔이라고 생각했는데 천사의 나팔은 얼굴이 숙이고 있잖아요. 하늘을 향해 이 나팔을 올린 애들은 악마의 나팔이래요. 너무 웃기죠. 뜨거운 데서 버티기 힘드니까 아부틸론도 뭐 입장이 이래져요, 이래져. 매일 물을 주는데 매일 물이 말라 있어요. 얼마나 뜨거운지. 이거는 주황색 아부틸론이고 요거는 흰색 아부틸론입니다. 근데 얘네들도 은근히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제일 착하게 소리소문 없이 잘 커주는 거는 이거 발레타인, 자스민 이런 애들이 꽃도 힘없이 이렇게 올리고 또 피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. 이 레몬나무. 레몬나무야. 레몬나무는 이파리를 만지면 정말 레몬 냄새가 얼마나 세게 나는지.
천리향. 그 겨울에 다 굉장히 월동 나기에 쉬운 애들이 또 이 한기퉁이에 너무 해가 뜨거워서요. 제가 이쪽 기퉁이로 다 모아놨어요. 이 라일락도 겨울 나기가 좋은데 그래도 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못 견디더라고요. 요거 보세요. 요거. 진짜 우리 집에서 엄청 오래 컸는데 꽃을 안 피는 거, 이 호야가. 그래서 분갈이를 다시 해볼까 하고 이렇게 네 달 만에, 한 일주일 만에 진짜 헬렐레 헬렐레 해갖고 있네요. 이파리라도 다시 걷어 올려줘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꽃도 안 피고 이런 애들을 정리해서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너무 오래 컸기 때문에 못 버리고 한번 놔둬보려고요. 지가 괴로우면 꽃을 핀대요. 얘네들은 너무 잘해주면 꽃을 안 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겹봉숭아도 이제 색깔이 햇빛이 틀려졌는지 색상이 다 변해가고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보니까 씨앗이 제가 그러고 밑에는 바람통화라고 거의 다 잘랐는데 위에 꽃들이 그대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꽃을 아직도 볼 수 있게 됐어요. 얘네 꼭 피고지고 내년에는 여기가 아마 봉숭아 밭이 될 것 같아요. 꽃씨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꽃이 나오고 있어요. 벌써부터 웃기죠? 이거는 에루살렘 체리라고 옥천앵두라고도 하고요. 에루살렘 체리라고도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키우기 쉬운 거. 그냥 그 빨갛게 익은 알맹이를 요런 데다 그냥 제가 아마 버리기 뭐하니까 그 떨어진 거를 요런 데다 이렇게 뚝뚝 던져 놓은 것들이 이렇게 실하게 커요. 이렇게 요. 아이고 이건 팔아먹어야 되나? 버베나, 벨가못. 벨가못은 아직 꽃 안 피고 있고요. 여기가 천사의 나팔 레드 씨앗이 다섯 개 심어졌고 여기 어디지? 여기 어디로 또 심어졌는데 천사의 나팔 오렌지가 여기 심어져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고 크림색도 이쪽에다 심어놨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. 이거 보세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컸어요. 하와이에서 제가 가져온 그 식물이 이만큼 컸어요.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엄청 잘 클 수 있다는 그거거든요. 그 이거를 제가 좀 더 많이 키워서 전파시킬 거예요. 제가 보니까 요 이파리 있죠, 이파리. 입으로도 여기다 꽂아놨는데 뿌리를 내렸어요.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잘 클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 꽃향이 엄청 향기로워요. 그리고 햇살 좋을 때 이 이파리가 아주 노란색으로 너무 이쁘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쑥부쟁이랑 막 그런 애들, 구절초랑 그런 애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.